이지연. 네. 1983년. 누군지 모름. 돼지띠. 10월 12일. 10월 12일. 네. 사장님이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또 연예인이겠죠. 연예인이에요. 가수예요, 가수. 가수? 였죠. 였어요? 네. 근데 였던 거 같아. 뭔가 지금 활동이 없어. 이분은 웃긴 게, 뭔가 활동을 할 만하면 꼬꾸라지고, 할 만하면 꼬꾸라지고. 근데 이분이 원래대로라면은 조금 얹혀가야 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뭐 그룹이었어? 가수 할 때? 네, 그룹이었어. 아. 그러니까 모르시지. 뭔가 좀 얹혀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그렇게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의 덕으로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 아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할라 치면은 꼬꾸라지고, 하다가 조금 한두 발짝 걸어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지금 활동하셔? 활동 조금씩은 하고 계시는데. 논란 없었어요? 뭔가 또 막 꼬꾸라지는 게 있었었는데. 아무튼 꼬꾸라지는 게 조금 있었다가 다시 조금 스물스물 활동을 재개하시는 듯 보이긴 하나, 이게 그렇게 크게 길게 가진 못할 것 같아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셨는데. 아, 했다 왔어? 네. 재혼이 가능할까요? 근데 본인 스스로의 욕심이 많아서 승에 차는 사람이 있겠어? 아, 그래요? 은근히 갖다 붙다 조금 나의 체크리스트가 많으신 분이야, 이분은. 따지는 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하니 이 사람이다 보다 내가 내 눈을 조금 낮춰서 갈 수는 있겠다만, 본인이 정말 뭐 백이면 백, 물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뭐 백이면 백 다 맞아서 우와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재혼하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아. 재혼을 할 수 있다? 재혼의 운은 있죠. 사람은 끄는 사주니까. 약간 도화는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뭐 이런 말 좀 하면 안 되지만, 정말 뭐 연예인을 못했다면은 내가 뭐 화류계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은 도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끌어. 그래서 재혼의 수는 있겠으나 또 백이면백 내 마음에 확 차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도 은근히 여려요. 여린데 승깔은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또 이게 관건인 건데 힘들어. 힘들다? 근데 이분 자식은 없어요? 자식도 있어 보이는데. 예, 있어요. 두 명 정도 있어요. 둘 있어요? 근데 자식의 수가 하나 더 있어요. 두 명이지? 잠깐만, 씨. 난 뭐... 아니, 모르겠어. 뛰어. 아무튼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 사주. 한 명 더 난다? 약간 늦가기 막둥이의 사주가 좀 있으신 분. 아무튼 재혼은? 재혼은 가능하다. 근데 다만 재혼해서 또 그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 알겠습니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지.